가장 가깝고 빠르게 보병을 지원하는 81mm 박격포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보병 화력의 꽃 81mm 박격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격포의 조상인 구포는 15세기부터 등장했지만 현대적인 보병용 박격포는 스토크스 박격포가 원조입니다. 영국 남자인 스토크스의 직업은 토목공학자로 다리 댐 건설에 참여했다가 철도장비, 크레인 제조업체를 거쳐 1915년부터 영국 군수부에서 일했습니다. 스토크스는 영국 군수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박격포를 개발했고 1915년 서부전선에서 첫 실전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스토크스 박격포는 포탄이 공기역학적이지 않아서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 떨어졌지만 참호를 때리기에 이거만한 게 없어서 1916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죠. 한편 프랑스 남자인 에드가 브랑은 1917년 9월 프랑스 국무부 차관이 발명가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스토크스 박격포에 쓸 박격포탄을 설계해달라는 거였고 이에 브랑은 1918년에 81mm 구경 박격포탄을 선보였습니다. 눈물방울형 몸체에 안정판이 달린 박격포탄 덕에 스토크스 박격포의 사거리와 정밀도가 대폭 개선됐는데요. 1925년 1월 브랑은 여러 박격포탄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고 1927년에는 스토크스 박격포를 개량한 브랑 멜 27을 선보였죠. 브랑 멜 27은 바로 시판되지 않고 몇 가지 개량을 거쳐 브랑 멜 31로 1931년부터 시판됐습니다. 브랑 멜 31을 본 미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5년부터 M1 박격포란 제식명으로 면허 생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극적으로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한국은 국군 창설 직후 M1을 교육 훈련용으로 공여받았죠. 그렇게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284문의 M1을 공여받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2010문의 M1을 공여받았으며 6.25 전쟁이 끝나자 822문의 M1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M1은 이군 지역화기 중대가 쓰다가 1952년부터 미군이 도입한 M29 박격포로 교체됐습니다. M29는 중량을 줄이고자 포다리와 포판을 알루미늄 주조 합금으로 만든 덕에 M1보다 30% 정도 가벼워졌고 사거리는 1.5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1966년부터 한국군 파병부대의 신형 장비 지원이 결정됐고 당시 신형 장비인 M29를 보급받기 시작했죠. 이후 1970년대에 무기체계 국산화가 추진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국산화 모델 KM-29A1이 1975년부터 야전에 배치됐고 M1은 현역 부대에서 퇴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현역인 M29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M29는 전장 1155mm에 전체 중량은 43kg이며 조작인원 2명에서 5명의 발사속도는 분당 8발에서 30발이고 사거리 72에서 4737m의 살상반경은 17m입니다. 한편 미 해병대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이 쓴 L-16A2 박격포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1952년부터 써온 M-29를 대체할 신형 모델로 1986년에 M-25E 박격포를 도입했고 1987년에는 미 육군도 도입했죠. 이처럼 미군이 신형 모델인 M-25E를 도입하자 화력의 진심인 포방부는 질 수 없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신형 모델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M-29보다 전체 중량을 500g 줄이고 마수를 부려 최대 사거리를 1.4배 연장하고 지속발사 속도를 25% 늘렸으며 살상반경도 1.36배 정도 키웠는데요. 거기에 포열과 포판의 연결부를 단순하게 만들어 관리하기 쉽게 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고 1996년부터 KM-187이란 제식명으로 도입했죠. 총유탄이나 유탄 발사기가 있기 전부터 박격포는 보병과 함께하며 적에게 고폭탄을 선사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는데요. 견인포나 자주포보다 훨씬 싸고 가벼운 박격포는 21세기까지 살아남아 현역의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국밥 같은 무기체계죠. 하지만 박격포는 분명 이름에 포가 들어가지만 포병인 듯 포병이 아닌 존재라 보병들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일반 소총 중대 포반은 60mm 박격포 3문을 운용하지만 주특기 111로 시작하는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기소대, 화기중대 는 81mm 박격포 12문을 운용해 주특기 번호도 다른 박격포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격포병이 힘든 건 미필도 알 정도라 박격포병을 지원하는 신병은 거의 없어서 인원을 할당하기 위해 주특기 번호를 바꿔서라도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장간조립교 155mm 견인포와 더불어 육군에서 고생을 새빠지게 하는 헬보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4.2인치 박격포부터는 람보가 와도 들 수 없어서 차량으로 옮기지만 81mm 박격포는 그냥 무덤입니다. 81mm 박격포는 포판, 포다리, 포열로 나뉘는데 각각 중량이 10kg은 거뜬히 넘고 가장 묵직한 포열이 15.5kg입니다. 이렇듯 중량이 사람이 못 들 정도가 아니다 보니 무반동총처럼 원정군장에 얹어버리는 허리 박살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81mm 박격포가 이렇게 새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는 보병이자 포병이기 때문인데요. 81mm 박격포는 이름에 포가 들어가는 만큼 포병으로서 교육받지만 정작 배치된 곳은 보병부대로 포병과 보병의 고통을 다 겪을 수 있죠. 심지어 두세 명이 42.5에서 43kg 나가는 81mm 박격포를 나눠서 들어야 하다 보니 한 명이 포판과 겨냥대까지 들고 행군하는 앙증맞은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박격포는 겨냥대와 겨냥틀을 활용해 사격하지만 겨냥대는 그냥 쇠막대로 기관총으로 치면 총열 여러 개를 짊어지는 아찔한 중량을 자랑하는데요. 박격포는 견인포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해서 개월지 대신 산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게 생존에 도움이 돼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산을 타야 합니다. 그래도 M29의 후속작인 KM187은 포열과 포다리의 중량과 무게중심이 적절해서 전투 피로를 상당히 덜어줬지만 포판은 어림없는데요. 포판은 어떻게 들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허리를 강제로 꺾이게 만드는 허리 분쇄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방부도 M29와 KM187이 노후화된 걸 모를 순 없어서 신형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신형 모델은 무거운 수동식 사격 기재 대신 가벼운 자동화 사격 체계를 적용하고 경량화를 통해 전투 피로를 줄이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특히 무거운 겨냥대와 겨냥틀 대신 각종 센서를 활용하는 디지털 가늠자를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2014년 12월 개발에 착수하고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9년 8월 29일 신형 81mm 박격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KM114 박격포 최초 양산부는 2024년에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KM114는 KM187에 비해 8.5kg 가벼워진 34kg의 중량을 자랑하고 최대 사거리와 살상 반경이 늘어났죠. 그 이유는 신형 81mm 성형 파편탄 덕으로 120mm 박격포탄과 비슷한 살상 범위를 자랑하며 이는 155mm 포탄의 65에서 85% 수준입니다. 게다가 자동화 사격 체계와 디지털 가늠자 덕에 비숙련자도 3분 이내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차량 운반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43kg짜리 쇳덩이도 짊어지는 마당에 34kg짜리 쇳덩이를 짊어지지 않을 리 없었고 여전히 장병들이 발에 땀나게 짊어지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겨냥대는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겠죠. 보병 화력의 꽃 81mm 박격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